책과 이야기가 있는 곳 보라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 김보라입니다. 오늘 네 번째 낭독회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세요? 가족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뜨거운 사랑일 수도 있고 또 혼자 가슴앓이 하는 짝사랑 중일 수도 있고 사랑의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오늘 사랑에 대한 시 읽으면서 오늘도 저와 소소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의 첫 번째 시는 김소월의 첫사랑입니다. 아까부터 노을은 오고 있었다. 내가 만약 달이 된다면 지금 그 사람의 창가에도 아마 몇 줄기는 내려지겠지.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숲속의 외딴 집 하나, 거기 초록빛 위 구구구 비둘기 산다. 이제 막 장미가 시들고 다시 무슨 꽃이 필요한다. 아까부터 노을은 오고 있었다. 산 너머 갈매 하늘이 호수에 가득 담기고 아까부터 노을은 오고 있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지는 시였습니다. 캄캄한 하늘에 유난히 밝은 달을 보고 있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저는 이 시에서 내가 만약 달이 된다면 그 사람의 창가에도 아마 몇 줄기는 내려지겠지. 이 한 구절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내가 달이 되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지금은 볼 수 없는 지나간 인연, 아직 마음을 전하지 못한 짝사랑 중인 그에게 조금이나마 닿고자 하는 마음, 아마 다들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보고 싶어도 마음껏 볼 수도 없고 기다리고 참고 이렇게 항상 애틋함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에는 또 어떤 사랑이 있는지 읽어볼까요? 다음은 한용운의 나의 꿈입니다. 당신이 맑은 새벽에 나무군의 사이에서 산보할 때 나의 꿈은 작은 별이 되어서 당신의 머리 위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당신이 여름날의 더위를 못 이겨 낮잠을 자거든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당신의 주위에 떠돌겠습니다. 당신이 고요한 가을밤이 그윽히 앉아서 그를 볼 때 나의 꿈은 귀뚜라미가 되어서 책상 밑에서 귀뚤 귀뚤 울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별, 맑은 바람, 귀뚜라미가 되어주는 것이 나의 꿈이다. 정말 너무 낭만적인 시네요. 연애할 때 우리도 사랑하는 내 연인을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뭐 보고 싶다고 하면 당장 보러 가는 건 일도 아니고 아프다고 하면 약이랑 죽이랑 막 싸서 달려가기도 하고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보면 이런 게 정말 사랑의 힘이구나 싶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보셨나요?
자, 다음 시 만나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시는 한용운의 사랑의 측량입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뒤라서 사람이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고 하여요. 당신이 가신 뒤로 사랑이 멀어졌으면 날마다 날마다 나를 울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어요? 네, 이 시는 이 사랑의 크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거리와 연관을 지어서 그리움과 사랑에 대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그리움이 더해지니까 사랑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 시에서도 말했듯이 흔히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가까이 있을 때보다 그 사람 생각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너무 그립고 간절해져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사랑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만큼 채울 수 있는 사랑의 양이 많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의 이 사랑의 양은 더 커지고 있다고 위로하면서 소중하고 애틋한 사랑 지켜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오늘 낭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회 때또 만날 거죠? 기다릴게요. 오늘도 저와 재밌게 이야기 나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책과 이야기가 있는 곳, 여기는 보라의 책방이었습니다. 안녕!